지난 두 번의 전투에서 로마 군단은 한니발의 카르타고 군에게 패배하는데요. 연이은 2연패에 당황한 로마였습니다. 그들은 집정관 플라미니우스와 세르빌리우스를 선출했답니다. 그들에게 군권을 쥐어주고 빠르게 반격에 나서는데요. 그러나 한니발은 그들의 전략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답니다. 플라미니우스와 세르빌리우스가 방어제를 형성하려 출발할 때 이미 한니발은 방어제 안으로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두 집정관으로서는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임명장 받자마자 방어진이 뚫린 상태였으니 말입니다. 한니발은 이 작전을 위해 잠안 자고 3박 4일을 행군했다고 합니다. 이 탓으로 한쪽 눈을 다쳐서 안대를 쓰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다친 눈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순식간에 뚫려버린 방어진에 당황한 집정관 플라미니우스는 한니발을 추격을 하는데요. 한니발은 로마군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약탈을 이어갑니다. 다급한 플라미니우스는 한니발을 더욱 맹렬하게 쫓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러한 도망작전이 한니발의 유인작전이었을 줄이야. 한니발은 플라미니우스를 트라시메노 호수 안쪽으로 유인합니다. 그곳에는 한니발의 카르타고군이 매복하고 있었는데요. 막다른 곳에 몰린 로마군은 죽거나 호수에 빠져 전멸당하고 말았답니다. 이 싸움에서 병사들 뿐만 아니라 집정관들도 전사했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한니발은 로마를 상대로 3연승을 거뒀네요. 한니발의 3연승에 로마군은 충격을 받는데요. 이번 패배는 단순히 전투에서 패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병사들이 죽었으며 그들을 지휘하는 집정관까지 싸그리 죽었던 것이죠. 이러한 패배 속에서 제관 임기를 맡고 있던 파비우스는 결단을 내립니다. 파비우스 전략이라고 불리는 명전략을 구상하는데요. 지금도 현명한 사람으로 추앙받는 파비우스, 그것은 바로 지연작전이었습니다. 잠시 파비우스 전략을 설명드려야 하는데요. 한니발의 카르타고군이 엄청나게 강하다곤 하지만 그들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으니 보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니발에게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죠. 바다로 보급하자니 제해권을 로마가 차지하고 있어서 안되었고요. 육지로 운송하자니 피레네 산맥을 넘고 롱강을 건너서 알프스를 넘어 보급을 해줘야 했습니다. 이러니 한니발은 보급을 약탈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파비우스 전략은 훌륭한 전략이었으나 이러한 지연작전은 로마인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때리는데 맞고만 있는 꼴이었으니까요. 한니발에게 약탈당한 로마인들은 파비우스를 원망했죠. 한니발은 그러한 파비우스의 사정을 꿰뚫었는데요. 영리한 작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다른 영지는 모두 약탈하지만 파비우스 영지만은 멀쩡하게 남겨두는 작전이었죠. 이러한 전략은 파비우스가 내통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게 했는데요. 파비우스는 독재관 임기가 끝나자 바로 잘립니다. 의회에서도 파비우스의 지지율이 떨어지니 그의 독재관 임기를 연장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한니발의 활약이 이어지는데요. 다음 편에는 드디어 한니발의 인생 전투, 칸나의 평원 전투가 벌어집니다. 만화로 만들면서 픽션이 섞여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